라디오 고고 고릴라. 공무원 시험 합격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 왜 합격은 에듀윌이야? 2년 연속 합격자 수 최고 기록 인증받았으니까. 맞아, 합격자 수가 선택의 기준이지. 한국기록원이 공식 인증한 2016-2017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 에듀윌은 합격이다. 에듀윌. 어머, 내 머릿결. 손톱까지 왜 이러지? 판도가 몰라?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날마다 좋은 날. 도르코 페이스. 온 가족 피부 고민, 피부 기초 체력을 키우세요. 에이비 솔트 크림. 민감한 피부가 힘들 때 피부 기... 랜드프로, 랜드프로. 오!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프로. DLS 클리닉. 흐트러진 피부 다시 되돌릴 순 없을까? 내 피부에 꼭 맞는 맞춤 솔루션 어디 없을까? 시간을 되돌리는 마법의 리프팅. 변화의 시작은 DLS 클리닉으로부터. 리프팅의 명가 DLS 클리닉. 비밀인데요, 저 박소연은 외출할 때 난닝구만 입어요. 설마 라디오 DJ 할 때도 난닝구만 입는걸요? 진짜? 못 믿으시겠다면 지금 당장 난닝구.com에 들어가 보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com. 어머, 너도 난닝구 입었구나. 지금은 신상을 체크할 시간. 난닝구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오늘은 그냥 2월 14일 목요일. 오늘이 무슨 날이었나요? 안녕하세요. 2019년 3월 7일 목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였습니다. 오늘 생방송인데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이 잘못 나갔다고 하네요. 예, 2월 14일께 하필이면 또 그날께 방송 참사가 있었던 날께 오늘 또 다시 반복이 돼서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원래 헤드라인은 미세먼지 이야기였습니다. 어제 미세먼지 최악, 오늘은 미세먼지 보통으로 살짝 옅어졌다였습니다. 어제까지 진짜 지옥 같았죠. 아, 진짜 숨쉬기가 어려운 이 고통. 아, 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면서 조금은 나아졌더라고요. 어제는 구름도 안 보였는데 그래도 구름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았고, 뭐 오늘도 중간중간 그 기상캐스터들이 쓰는 앱으로 먼지 상태를 보니까 오늘도 안 좋은 시간대가 꽤 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빨간색은 아니고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숨쉴만 했고, 저도 슬쩍 목동을 산책하고 왔습니다. 아, 이러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미세먼지도 말썽이고, 또 강원도 쪽은 폭설이 내렸다고 하는 거네요. 요즘 날씨가 참 혼란한데 빨리 그냥 소풍 가기 좋은, 숨쉬기 좋은 맑은 봄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주 만에 돌아온 코너죠. 일명 왁트컵이라 불리는 베스트 10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행도 같이 다녀온 이서구 기자와 함께 할 거니까 혹시라도 저희의 케미가 보고 싶은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편한 걸로 들어와 주세요.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의 텐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저 남이춘이 소개해드릴게요. 아임닭에서 닭가슴살 베스트 세트,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자, 광고 듣고 월드컵 시작합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기초영어 해커스톡, 현대자동차, 벼룩시장, 난닝구닷컴, 명륜진사갈비, 노랑통닭, 호식이 스위치 갈릭치킨, 대우건설, 파리바게뜨,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와 함께합니다.
반올림 피자샵 모델 박나래입니다.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저와 같은 집 같은 방에서 같이 밤을 보낸 그 남자 이서구 에디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아, 지난달 베텐 마이너 MT 이후로 첫 만남이군요. 그렇죠. 네. 이전 방송에서 제가 왁서구 기자의 잠버릇 이가리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 네. 전국적으로 예. 말씀해 주셔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어요? 네. 그래도 제가 꽤 스웩 있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뭔가 리듬이 있는 이가리였다고. 아기상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느낌. 네. 빠득 빠득. 바득 바득 바득. 이게 약간 낯선 잠자리면 이가리가 좀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가리를 할 때는 거의 조금은 깨있는 느낌이에요. 이게 얕게 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배 아나운서님이 힘들어하는 소리도 좀 간간히 들었었죠. 제가 힘들어했나요? 네, 힘들어했어요. 어떻게 힘들어했죠? 아이씨. 그 되게 이제 그러면 그 되게 예. 이게 서로 교차했어요. 아이씨 하면 제가 약간 이러면 안 돼. 또 이를 갈았구나 하면서 잠깐 일어나고 약간 서로 아 제가 이렇게 소리를 냈습니까? 네, 눈치를 줬어요? 네, 잤다깼다 잤다깼다. 아, 참 죄송한데. 네. 아 그거는 제가 중계 중에 IOC 네, 그것을 얘기한 거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건다고 IOC 아 저는 IOC였구나. 네, 그거는 제가 진짜 이틀을 같이 잤는데 네. 제가 기억을 해서 저는 사실 코 골거나 이 가는 사람 있으면 잘 못 자는데 네. 왁서구가 이 가는 소리에 굉장히 리듬감이 있어서 네. 괜찮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잤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그런 IOC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채팅창에 성재야 추하다. 네. 이걸 변명하네. IOC에서 고소장 온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중계하는 꿈을 꿨나 봐요. 네. IOC라고. 배성재 인성 논란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근데 저희 그 숙소에 화장실이 사실 제일 문제였어요. 그렇죠. 이게 예상치 못하게 창이 다 비쳤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아니, 고개를 창이 비친 게 아니라 네. 그거는 샤워실이고요. 창이 그쵸. 비친 건 네. 화장실은 너무나 아, 협소하고 화장실은 정말 네. 협소했죠. 변기에 앉으면 화장실 문 밖으로 몸의 절반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화장실에 도저히 쓸 수가 없는 화장실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집이었습니다. 예. 네. 아무튼 굉장히 즐거웠고 숙소는 이서구 에디터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이서구 에디터에게 탓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 정말 감사했죠. 저도 이런 곳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위축될까봐. 자, 아무튼 그 화장실 자체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네. 뭐 작은거나 큰 볼일이나 뭘 하든. 몸의 절반이 밖에 나와 있어야 돼. 그렇죠. 큰 건 몸의 절반, 네. 작은 건 몸의 전부가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여행 브이로그 2부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월드컵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데요.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원하는 월드컵 주제가 있으시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온열 크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자, 이번 주제는 뭡니까? 네, 이번 주제는 최악의 소개팅 복장 월드컵입니다. 제작진이 미리 머리를 맞대고 추린 8개 후보가 있는데요. 전부 다 싫지만 이 중에서 꼭 하나를 입어야 한다면 진짜 입기 싫은 단 하나의 최악의 소개팅 복장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봄이니까 또 소개팅을 하려고 마음먹는 분들은 좀 있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 성사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없지만. 소개팅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저는 연애를 한번 하면 길게 하는 편이어서 한 기억에 남는 소개팅 한 네다섯 번 정도 있네요. 저는 소개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소개팅은 아직 그 미출전이고 소개팅 복장도 딱히 없지만 소개팅 복장 최악의 그 예시들을 좀 보니까 평상시 제 복장이 몇 개 있네요. 네, 그래서 좀 몇 개나 있으세요? 예. 네. 아, 이번 주도 조별리그 제도로 진행됩니다. 8개 후보가 있는데 각각 4개씩 A조, B조로 나뉘게 되고 각 조의 1, 2위가 4강에 진출해서 다른 조의 1, 2위와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총 5번의 경기가 펼쳐지는 거죠. 방송 분량을 맞추는 큰 그림, 생방송에 성공할지 여러분 좀 텐션 있게 지켜봐 주시고 어떤 소개팅 복장이 8강에 들었을지 후보를 발표합니다.
최악의 소개팅 복장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입니다. 후보 1 헌팅캡에 카고 바지. 후보 2 청청 패션. 후보 3 붉은 악마 비더레즈 티셔츠. 후보 4 두 사이즈 큰 아빠 정장. 다음은 B조입니다. 후보 5 쫄티에 힙합 바지. 후보 6 캐릭터 맨투맨 티셔츠와 반바지에 긴 양말. 후보 7 위아래 원색 깔맞춤 삼선 트레이닝복. 후보 8 온몸이 명품으로 치덕치덕한 패션. 자, 3번 비더레즈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하신 분. 맞아요. 예. 아, 소티가 왜 빠졌냐고 하신 분이 있고요. 캐릭터 맨투맨에 이제 집어넣을 수 있겠죠. 후보 6번. 네. 네. 패션 테러리스트 후보들입니다. 쟁쟁한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원빈이나 정우성이 입으면 어떨까? 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원빈이나 정우성 씨면 이, 8가지 예시를 입고 소개팅에 나가도 애프터를 받겠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고수님이 광기 드라마에서 입고 나온 패션이 있거든요. 네. 예. 그 지금 사람들이 이제 웃음거리예요, 그거. 언제적 광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패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원빈과 정우성 씨면 될 것 같다고 하신 분들 있고, 무조건 받는다. 이거부터 갑론을박인데요. 받는다 못 받는다. 자, 이번 주도 본방송에 앞서서 베스타그램을 통해 의견을 미리 받았습니다. 청취자 사전투표 속 순위는 1위가 위아래 원색 트레이닝복, 2위는 쫄티의 힙합 바지, 가장 무난하다는 꼴찌, 그래도 애프터 받을 수도 있다. 바로 청청 패션이었습니다. 청청 패션. 자, 그러면 A조 대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이 중에 꼭 하나 입어야 한다면 진짜 입기 싫은 최악의 소개팅 복장 월드컵. 네. A조 대결 후보 1번 헌팅캡에 카고 바지입니다. 네. 빵모자. 그렇죠. 헌팅캡. 그렇죠. 이 카고 바지는 이제 휴대폰이 네다섯 개는 들어갈 만한 주머니가 덕지덕지 붙어있죠. 원래는 건빵 바지죠. 그렇죠. 군대에서 이걸 건빵 바지 건빵 바지 했는데 군대 가면 알게 됩니다. 아, 여기 건빵이 딱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요, 사실 저는. 유용하죠. 네. 곰빵 바지만큼 유용한 게 없고 거기에 폰도 들어가지, 펜도 들어가지, 카드 지갑도 들어가지. 그러면서도 이 바지의 출렁임이 최소화되어 있는 이 아주 혁신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카고 바지가 인기 있을 때는 여기에 이제 밀리터리 느낌을 더 강화하려고 밧줄이 또 주렁주렁 달려서 나왔었죠. 아, 아무튼 네. 채팅창에 베디는 군복 입고 다니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자, 찬성 의견 볼까요? 나름 젊게 산다고 생각하고 꾸미는 형님들이 헌팅캡을 자주 쓰지만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 대머리 모자라고 불리는 이 아이템은 30대 이상 착용 시 거의 대머리 인증이다. 아니 뭘 이거를. 아, 이거는 그냥 헌팅캡은 원래 삭발했을 때 쓰면 좀 더 멋있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요? 주머니 많은 건 전투복으로 충분합니다. 그렇죠. 찬성 의견이라는 게 최악이라는 것에 거죠. 찬성을 하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최악이 아니다. 반대 의견. 카고 바지에 고무링하고 워커 정도는 신어줘야 이게 전투복이라 할 만하지. 카고 바지 자체로는 무난하다. 네. 그리고 고무링을 안 한 상태에서 건빵 바지에 약간 전투화성, 부츠, 네. 뭐 이런 것들, 첼시 부츠 같은 거 신으면 그렇죠. 괜찮지 않나요? 은근히 이제 슬림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요새는. 이 카고 바지도 그렇고 어떤 바지는 좀 슬림해야 예, 중요한 그런 게 좀 이상함이 덜해지지 않나. 네. 네. 저는 워커류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부츠, 워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특히 끈 달린 거 이렇게 묶을 때의 쾌감이 네. 그거는 입대 전에도 있었어요. 뭐 제가 3, 4년간 본 건 운동화하시는 모습만 거의 본 것 같은데 아니죠. 의외네요. 제가 그 스웨이드 첼시 부츠를 신은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군요. 자, 그러니 모쏠이지라고 하신 분 있는데 저 모쏠 아니거든요. 예. 자, 두 번째 후보. 네, 후보 2 청청 패션. 네. 청바지에 청남방 또는 청자켓의 조화. 음흠. 여기에 빨간 양말 신고 스카프까지 두르면 화룡점정. 아니, 이게 누가 그렇게 입고 다니겠어요? 청청까지는 많이들 하는데 빨간 양말 누가 신나요? 그러니까요. 네. 일부러 최악을 만들고 있는데 네. 스카프. 자, 최악이다. 찬성 의견. 어차피 안 이루어질 소개팅. 마치고 바로 PC방에서 게임하기에 많이 불편한 복장. 그쵸, 이제 청이 이렇게 재질이 빳빳하고 네. 늘어나지 않으니까 불편하다고. 아하, 그런 얘기군요. 은근히 또 여기저기 땀이 많이 차는 스타일입니다. 그죠. 땀이 차면 그 마를 때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게 또 이 청청 패션이기도 하죠. 그렇죠. 다음은요? 청청을 입으면 유난히 사람이 짧아 보이더라. 나만 그래? 예. 네.
그렇죠. 요즘 채팅창에 요새 늘어나는 거 나온다고 청청 패션을 변호하는 분이 있어요. 아, 근데 청청. 맹정하님. 예. 청청 좋아하시나 봐요. 전영록 패션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최악이 아니다라고 반대하는 분들은 청청은 잘못 입거나 몸이 잘못돼서 그렇지 잘 입으면 굉장히 예쁜 코디. 이거 아. 제 의견이 이겁니다. 뭐예요? 아, 정말로 청청은 괜찮아. 청청은 여기 들어갈 게 아니에요. 청청은 제 청 그 위아래 데님에 톤이 다르게 매치를 하면은 그냥 예쁜 옷차림이에요, 이건. 정말 소개팅 입고 나갔을 때 유일하게 뭔가 센스를 칭찬받을 수 있는 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덟 개 후보 중에서. 아, 몸난 이들이라고 있어요. 몸이 잘못됐다. 아, 한때 유행한 적도 있는데 어떻게 이게 최악일 수 있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후보는요? 세 번째 후보, 붉은 악마 티셔츠. 저희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1인 1 티셔츠였던 비더레즈 붉은 악마 티. 그렇죠. 이거는 각 집마다 하나씩 있고 네. 어머님들이나 할머님들이 이제 입으시기도 하고. 그렇죠. 또 어머님들 중에서도 극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이건. 예. 네. 자, 찬성 의견. 다른 옷은 패션 감각이 떨어지는 거로 봐줄 수 있지만 이건 아재, 꼰대, 구두쇠 이미지까지 더해진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평상복으로까지 활용한다는 게 이제 좀 더 이게 지긋지긋한 느낌이 있죠. 아, 그렇습니다. 네. 자, 걸레용이라고 하신 분이 극단적인 얘기 하신 분 있네요. 이게 어떻게 걸레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2002년 우리를 얼마나 즐겁게 했던 옷인데. 어차피 매년 또 월드컵마다 이 티셔츠가 나오잖아요. 네. 아, 채팅창의 베나오르드님. 저게 아직 빨간색일 리가 없다. 아, 순. 적색을 유지하는 비더레즈는 별로 없죠. 네. 보통 이제 흐물해져 있고 이게 또 흰색해져 있고 흰색도 아니어서 이너웨어로도 네. 쓰기가 좀 그래요. 다 비쳐요. 좀 네. 엄청 빨간색이어서. 근데 지금 아이디가 베나오르드 차단해 주시고요. 네. 자, 반대 의견은요. 하이, 아우터, 액세서리로 충분히 레트로한 느낌으로 잘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레트로로 이거를 활용하는 거 글쎄요, 본 적이 없어서. 네, 네. 말도 안 되죠. 네 번째 후보는 뭡니까? 네, 네 번째 후보는 두 사이즈나 큰 아빠 정장. 어깨도 크고 소매 바지 길이도 너무 긴 최악의 핏. 네. 네. 짠성 의견은요? 딴에는 신경 쓴 걸로 보여서 더 비참하다. 그냥 이 중에 제일 아웃사이더 같다. 제일 아싸 같다. 그죠. 아, 비더레즈보다 더 아싸 같은 게 바로 두 사이즈 큰 정장입니까? 어,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네. 여기 이제 반대 의견. 그러니까 좀 괜찮다는 의견이 좀 제 의견과 같아요. 뭐예요? 요즘 대세는 오버핏. 오버핏의 아버지 정장은 빈티지의 출한 감성이다. 이게 이제 오버핏으로 나름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일말에. 네. 아, 채팅창의 미스테리방님. 조금 있으면 키 커서 딱 맞는다. 아, 중학생 교복 패션이 그렇죠? 제가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말인데 중3 때 많이 커지니까 네. 좀 큰 거 사자 이런 느낌. 아, 모델인 척 가능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두 사이즈는 너무 오버핏인데. 아, 두 사이즈 큰데 은색 정장이면 극혐이라고. 아, 그렇죠. 이제 재질을 잘 골라야죠. 자, A조 이렇게 네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4강에 진출할 두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뭐가 최악 투톱입니까? 최악 투톱은 일단은 비더레즈는 무조건 그냥 압도적 1위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붉은 악마는 정말 살릴 가능성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이 조금 애매한데 저는 그래도 그 다음은 아빠 정장이 좀 살리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두 패션은 카고 바지는 요새 유행을 해요. 이게 그 밑단이 밴딩 처리된 그 바지를 조거 팬츠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조거 팬츠 스타일로 많이 입기 때문에 현 세대에도 사람들이 많이 입는답니다. 아, 실시간으로 콧빨간 배춘기님, 헌팅 캡 카고 바지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지우개 못 봤음, 정우성이 카고 바지 입고도 닭꼬심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약간 정우성 씨가 그 건축가 아닌가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필수적으로 입은 작업복 패션이고, 네. 채팅창에 KCM은 이 패션으로 가요계를 평정했다. 아, 그리고 청청 패션 지지자 단팥 애호가님, 원빈이 청청 입은 거 봤는데 멋있더라. 멋있어요, 청청은. 네, 청청자님, 이건 원빈이에요. 비더레즈 미스터리방님, 2002년은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이오프님, 붉은 악마 옷을 거부하면 매국노.
이런 식으로. 네. 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네. 아빠 정장을 지지하는 분, 알랑가 몰라님. 안젤리나 다닐로바가 좋아하는 혁오가 아빠 정장 많이 입는다. 예. 그런 이제 오버핏 패션은요. 예. 뭔가 나이 구간이 있어요. 20대 초중반을 넘어서면은 진짜 어울려서 입은 것처럼 돼버려요. 이게 뭐 의도한 오버핏이 아니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 매국 놀아보니까 좀 비도레즈 약간 걱정이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일단 올려야 돼요. 비도레즈는. 맞습니다. 저도 비도레즈는 동의하고요. 네. 저는 헌팅캡 카고 바지가 좀 더 어렵다. 네. 두 사이즈 큰 거는 예전에 그 뭐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그 북한의 경호원들이 네. 러닝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큰 정장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넉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보다는 헌팅캡에 카고 바지가 좀 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입고 소개팅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참 소개팅이지. 네. 저도 그러면 비더레즈와 두 사이즈 큰 아빠 정장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4강 진출이 A조 1, 2위로 됐고요. 1위는 비더레즈, 2위는 아빠 정장. 자, 그러면 이번엔 B조를 소개해 드릴 텐데 B조는 네 후보 있죠? 그렇죠. 쫄티의 힙합 바지. 그리고 캐릭터 맨투맨과 반바지의 긴 양말. 어우. 그리고 위아래 원색 깔맞춤 삼선 트레이닝복. 그리고 온몸이 명품으로 치덕치덕된 패션. 일명 뭐 호날두 패션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자, 2부의 B조 리그를 해보겠습니다. 배디어천가 듣고 오죠. 하지만 지금 잠이 엄청 쏟아질 시간입니다. 운전자 여러분들, 자, 눈 크게 뜨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창문을 열으시고 노래를 부르시고 심호흡을 하신다. 그리고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 쉼터에서 꼭 쉬었다 가십시오. 하지 마세요. 하지를 마세요. 졸음운전 하지 마세요. 깨어있는 운전자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도 깨어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대한민국 1등 라디오 107.7 SBS 파워 FM.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SBS 생활정보.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었죠. 바람이 불어와 미세먼지를 밀어내는데요. 여전히 충청과 전북, 경북엔 초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가 남은 곳이 있지만 그 수치가 40마이크로그램대로 일주일간 이어진 고농도에 비해서는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안심해서는 안 되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경북은 나쁨 수준 나타날 수 있겠고 경기 남부와 대전, 세종과 충북, 전북과 대구는 종일 나쁨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또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짧아질 걸로 보여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아침에 서울 1도, 대전 영하 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한낮에는 서울 13도, 대전과 부산 1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이서연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SBS 생활정보였습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을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 정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패션이 아니라 이것만큼은 피하자 싶은 최악의 소개팅 복장 월드컵입니다. A조 조별리그를 했는데 비더레즈, 붉은 악마 티셔츠 그리고 두 사이즈 큰 오버핏 아빠 정장이 4강에 진출해 있습니다. 애프터 가능성 없는 최악의 패션, 그중에 워스트를 뽑고 있는 거죠. 오늘은 워스트 10입니다. 자, 바로 B조 가볼까요? 네, 다섯 번째 후보 쫄티의 힙합 바지.
쫙 달라붙는 쫄티와 데뷔되는 넉넉하다 못해 나풀거리는 힙합바지의 조화. 이야, 이거 2000년, 딱 2000년대 패션이죠. 그렇죠. 예. 예. 자, 이거가 워스트다 찬성하신 분들. 뱃살을 가진 자, 쫄티는 극혐. 근데 쫄티를 입는다는 것 자체가 상체, 몸매에 좀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몸매에 자신이 있어도 그걸 쫄티를 입는 것 자체가 지금 시대에서는 좀 많이 갔죠. 네. 신창원 룩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죠, 그죠. 박지성 룩이라고 하신 분 있네. 아, 박지성 씨 요즘은 아니죠. 예. 그리고, 제3의 눈이 튀어나온다. 꼭툭튀 룩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자. 또 찬성 의견. 키도 작은데 바지까지 끌리면, 아, 너무 속상해. 예. 그때 힙합 바지는 엄청 끌렸었죠. 그렇죠. 예. 자. 이 패션이 최악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활동적인 느낌을 줄 수는 있다. 사실 몸 좋으면 쫄티가 최고 아닐까? 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로 좀 보면은, 진짜 정말 얼마나 촌스러운지 놀라게 돼요. 그런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몸매에 자신이 있는 분들이 한다면, 네. 뭐,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그 예전에, 그, 한국 학원 만화의 명저 중에 니나 잘해란 만화가 있거든요. 네. 거기 주인공들이 그렇게 입고 나와요. 그게 아, 90년대 만화예요. 그게 니나 잘해. 네,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조은학 선생님이 예. 예, 그리셨죠. 반토막이 최고로 그렇죠. 멋있는 캐릭터죠. 반토막 장보고 이후 스콜피온의 차기 캡장은 누구인가? 이런 느낌을 주는 옷이에요. 최충치. 네, 최. 네. 예. 재밌어하는 분들 많고 기억하시는 분들 꽤 있네요. 저 그러게요. 반토막 엄청 좋아했습니다. 저도 정말 반토막 한동안 그 목폴라 네. 반에 반토막 정도 올리고 다녔었어요. 그렇죠. 이제 좀 올리고 싶어지죠. 아재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반토막이 돼서 소개팅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 후보 6. 그렇죠. 후보 6. 캐릭터 맨투맨과 반바지에 긴 양말. 아, 정말 일본 여자 애니메이션 캐릭터 맨투맨의 무릎이 보일 정도로 짧은 반바지와 종아리를 덮는 긴 양말의 조화. 네, 의견 네, 볼까요? 찬성 의견. 다른 건 얼굴이 괜찮다는 가정하에 다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야, 이 옷은 정말 원빈이 와도 안 될 듯. 아니 위에 캐릭터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짧은 반바지에 종아리를 덮는 긴 양말까지 하니까. 아, 아니에요. 전 정반대예요. 반대요? 짧은 반바지와 종아리를 한 반쯤 덮는 정도의 흰색 양말이면 이거 예뻐요. 그 반바지가 이렇게 무릎 위로 올라오고 그럼 예쁘게 할 수 있어.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문제예요. 정확히. 축구 선수 같은 느낌도 있어요. 종아리를 다 덮는 양말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막 종아리를 다 덮는 양말에 이렇게 샌들 신고 이러면 좀 문제가 되는데. 짱구 귀엽지 않나요? 짱구가 이런 패션인데. 짱구를 소개팅 하는 여자분에게 나는 짱구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왜 주는 거예요? 아, 자, 이게 워스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 네, 아직 남아있는 나의 순수함을 강조할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나와 같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취미와 사랑 둘 다 쟁취할 수 있다. 해시계님, 양말에서 털이 삐져나와야 남성미의 완성이다. 정말 극혐이네요. 정말 극혐이죠. 아, 라이터로 끝을리고 싶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무슨 어우. 지금 남아 있는 순수함으로 무슨 강조를 해요? 강조 안 돼요. 예.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7번째. 위아래 원색깔 맞춤 삼선 트레이닝복. 음흠. 일명 백수삼촌 복장이라고 불린 세트죠. 네. 새파랗거나 새빨간 총천연색으로 입는 게 포인트. 이게 원색이죠. 강한. 네.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시크릿 가든의 현빈 씨 패션. 그렇죠. 물론 현빈 씨는 바지는 똑같은 거 입지 않았죠. 네. 이게 이제 위만 이렇게 트레이닝복 패션이었죠. 아, 파스 유니폼이라고 하신 분들 있어요. 네. 우리가 어때서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의외로 이게 위아래 세트로 맞추면 비싸요. 네. 이소룡 룩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현빈 룩. 아, 우리 왜 뭐가 문제냐고 지금 들고 일어난 분들이 좀 있어요. 땀복 패션. 자, 반대 의견. 네. 다른 건 그래도 폐알못이 저지르는 실수 같은데 트레이닝복은 소개팅 기본 예의에 너무 어긋난다. 아, 예의가 아니다. 예, 네, 냄새까지 날 것 같다. 냄새는 추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복이 집에 상당히 많은데. 아, 그래요? 엄청 깨끗하게 빨아 입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워스트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어차피 안 이루어질 소개팅. 마치고 바로 PC방 가기 퍽.
시원한 복장. 네. 아, 이건 약간 좀 너무 무지함이 있어요. 트레이닝복도 이쁘게 입으면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 있어요. 또 이게 차브 스타일이라고 이게 영국 불량화 패션인데 그 영화 킹스맨에 나왔던 패션이거든요. 네. 남자 주인공이 그 패션을 초반부에 하고 나오는데 트레이닝복도 예쁘게 입으면 멋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채팅창에 우린 어차피 얼굴이 예의가 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바다라 뚠뚠빔님, 잘 입으면 스포티해 보여.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트레이닝복 3선이나 1선 즐겨 입는 스타일입니다. 자, 마지막 후보는요? 온몸이 명품으로 치덕치덕한 패션. 여덟 번째 후보입니다. 네. 예, 네, 뭐, 발렌시아 땡, 버버 땡, 뭐, 이런 모든 명품들을, 모든 아이템들을 명품 브랜드로 범벅을 하는 거죠. 네. 예. 자, 이게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분. 명품 한두 개는 좋지만 도배를 하는 순간 사람이 더 없어 보이고 속물 같아서 거부감 업! 투머치 느낌? 노노. 속물 같다. 글쎄요. 그냥 순수한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게 뭐 이 사람한테는 그게 스파 브랜드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탁 마음대로 골라버린 거예요. 실제로는 먹힐 걸 이러면서 명품에 대해서 과도하게 네. 의존하시는 분들이 있고 과하지 않은 돈 많은 게 벼슬이다. 네. 아, 일수 받으러 다니는 사람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명품 가방 중에 일수 느낌 나는 것들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최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은요? 일단 나의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으며 스스로가 당당해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찬성한다. 자신이 없으니 명품에 눈길을 돌리게 만들자. 아, 뭐, 네. 좋은 전략이네요. 아, 차키까지 들고 가야 완벽하다고. 찰랑찰랑. 손가락에 넣고 돌려야죠. 아, 그런 거 이제 SNS에 많죠. 시계를 끼고 있고 자동차 핸들을 쥐고 있는 그런 거 아시죠? 네. 네. 아, 좀 소심한 분. 저기 로고 안 크면 멋있지 않나요?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로고가 안 크면, 예. 그 이제 패턴 같은 게 없는 거면은, 네. 티 안 나는 느낌으로 매치하면 오히려 명품으로 치덕치덕한 느낌이 안 나요. 아, 이 패션은 자칫하면 짝퉁으로 본다라고 하신 6년근 홍삼님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MC 초코님, 로고는 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제. 로고 커야 알지? 그죠. 단파 대호가 님도, 로고 네. 커야 알지, 그거! 라고 하신 분 있고요. 그래요. 명품도 두 사이즈 크게 입자. 키 클 거니까. 아, 그러면 다 크게 입어야 돼요. 비더레지도, 나중에 클 거니까 크게 입어야 되고. 그렇군요. 자, 비조, 쫄티 힙합 바지, 그리고 캐릭터 맨투맨과 반바지의 긴 양말, 그리고 원색 트레이닝복, 그리고 명품 패션. 자, 4강에 진출할 1, 2위. 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쫄티 힙합 바지랑 캐릭터 맨투맨이죠, 무조건. 저도 캐릭터 맨투맨은 동의합니다. 네. 물론 저도 소티를 입고, 지금도 그 에반게리온 사도가 그려진 것을 입고 긴 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아, 캐릭터 맨투맨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카고 바지의 쫄티는 몸매가 좀 좋을 수 있다. 네. 그러다 그리고 반토막이 된다는 거죠. 반토막. 몸이 좀 반토막이 되시겠어요? 네. 아, 그리고 전 정말 이 캐릭터 맨투맨. 아, 쫄티 힙합 바지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명품은 그래도 성의가 있다. 그렇죠. 하지만 삼선 트레이닝복은 성의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뭐, 하지만 글쎄요. 캐릭터 맨투맨과 트레이닝복이라면 소개팅에서 누가 더 깨겠어요. 캐릭터 맨투맨이 훨씬 깨죠. 네. 저는 정말 놀랬습니다. 그 캐릭터 의류들, 이번에 사실 에반게리온 의류들 실제로 입으실지 몰랐어요. 다 선물용인 줄 알았는데. 채팅창에 오늘 성재형 패션 월드컵인가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니고요. 입으려고 자. 사신 게. 예. 네. 캐릭터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네. 쫄티 대 트레이닝복. 저는 트레이닝복이 그냥 패션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지만 네. 소개팅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그 소개팅이기 때문에 네. 쫄티를 정말 동의할 수 있는 게 몸이 좋다는 가정하에 몸이 좋으면 남자도 가슴이 나옵니다. 네. 쫄티 아시죠? 제3의 눈? 네, 제3의 눈. 정말 여자가 뭘 보고 차라리 정말 남루한 트레이닝복을 보는 게 시각이 편할 거예요. 자, 저는 트레이닝복이 그래도 네. 제가 소개팅을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소개팅 주선을 많이 해봤을 때는 네. 트레이닝복을 만약에 주선한 사람이 입고 나왔다? 네. 저는 화가 날 것 같아요. 쫄티를 입었다. 아유, 그 쫄티를 입고 그래 라고 하겠지만 네. 그런 시점에서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4강에 K
캐릭터 맨투맨과 트레이닝복이 진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강 대진이 완성이 됐는데 비더레즈 대 트레이닝복. 아, 둘 다 약간 스포츠 계열이죠. 그렇죠. 월드컵 패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캐릭터 맨투맨 반바지 긴 양말 대 오버사이즈 정장. 뭐가 더 최악일까요? 이거는 논란이 논쟁의 여지가 없죠. 그 지퍼를 예를 들어서 이게 겨울에 소개팅을 했다고 해봐요. 아이 추워 많이 기다리셨죠? 그다음에 이제 패딩을 내렸어요. 비더레즈가 나오는 게 놀라워요? 아니면 트레이닝복이 나오는 게 놀라워요? 비더레즈가 너무 놀라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 너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사실 근데 비더레즈라는 건 2002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최악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인데 네. 이제는 2002년에서 거의 20년 가까이 멀어져서 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현재 이제 90년대생들 넘어서 2000년대생들이 성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들은 2002년은 기억하지만 비더레즈는 모를 수 있어요. 채팅방에 96년생들 있을 것 같은데 모르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레트로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레트로는 레트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최소 17년 옷 구매 안 한 티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채팅방에 저 뭐지? 한복인가? 라고 하신 분 있고 역사책에서 본 옷이 나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고 하신 분도. 이 티셔츠는 볼에 태극을 그려야 어울리는 옷이에요. 손에는 응원 도구를 들고 있고. 아니, 비더레즈를 입고 요즘 그 어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개팅 한 분이랑 기념으로 셀카를 찍을 수 있을 때 네. 필터를 태극 그런 필터, 축구공 네. 이런 걸로 해서 찍으면 은근 괜찮지 않을까요? 왜 그런 소개팅을 해야 돼요? 자, 비더레즈를 입는다는 것. 이콜 배신 안함이라고 굿바이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렇죠. 17년 동안 배신을 하지 않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실의 지표가 되나요? 예. 그냥 새 옷을 살 의사가 아예 없었음. 비더레즈는 절대로 바람피지 않는다. 아마 충직한 느낌이 있긴 한데 네. 애국자의 느낌, 전통 의상의 느낌. 아, 17년간 발전 안 한 사람 아닌가요? 하신 분도 있고요. 뭔가 수더분한 느낌 주범이 이렇게 장점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뭐 트레이닝복도 마찬가지로. 뭐. 아, 보수 중에 보수로 보일 거라고 하신 분. 아, 그죠. 요새는 그 코드로 해석될 수도 있죠. 아, 바람 못 피는 거겠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예. 자, 비더레즈 대 트레이닝복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비더레즈다? 비더레즈입니다. 그래도 소개팅인데. 네. 그래도 붉은 악마 티셔츠 비더레즈 위에 뭐라도 가디건이나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저것만 입고 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고 절대 여미지 않는다는 조건이라면은 한 레즈의 한 알만 보이는 알 정도만 보이는 거나 느낌표 정도만 보이는 선이라면 뭔가 가능도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해병대 전투복 안에 비더레즈 입는 수준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역시 배형 축구 캐스터라고. 예. 아니, 뭐, 저, 삼선 트레이닝복도 축구, 그, 앤썸 재킷이라고 그러죠? 그죠. 국가 나올 때 저걸 유니폼 위에 입고 있습니다, 사실. 비더레즈와 삼선 트레이닝복은 사실 한 몸이에요. 그 위에 입는 겁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비더레즈에 대한 이렇게, 되게 강한 확신이 보이니까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좀 응원하고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맡기겠으면 저는 무조건 비더레즈인데 꼭 이제 비더레즈를 살리고 싶으시다면 트레이닝복을 올리셔도 그래요? 납득하겠습니다. 어, 갑자기 수그러드시는데 네. 어, 6년근 홍삼님 비더레즈는 빨간 소스 튀어도 티 안 난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렇죠.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빨간색이 많습니다. 네. 네. 일단 김치찌개 있죠. 김치 반찬 있죠. 그다음에 먹는 뭐 닭도리탕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찌개 종류들이 빨간색이 많이 튀게 되고 소스도 케첩 빨갛죠. 국민 소스 아닙니까? 또 그다음에 뭐 토마토 스파게티라든가 소개팅에서 많이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자, 채팅창에 왁서고 표정 보라고. 아, 저 정말로 비더레즈를 올리려 비더레즈가 괜찮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어요. 트레이닝복과 붙었을 때. 약간 설득된 분이 있어요. 스몰 토크는 가능하지 않을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비단에서는 아무것도 비단에서는 아무 어떤 긍정적인 가치도 소개팅에서 만들어낼 네. 수가 없어요. 왁서구 간만에 썩은 표정이라고. 자, 알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저희가 해보겠는데 네. 삼선 원색 트레이닝복을 결승에 진출시키겠습니다. 이야, 이럴 수가 있나? 제가 많이 도전해봤는데 저도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비더레즈가 올라가야죠. 비더레즈가 네. 올라가야죠.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생방송이라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4강. 네, 다음 4강은 캐릭터 맨투맨 티셔츠, 그리고 반바지 긴 양말이랑 네. 투 사이즈 오버된 아빠 정장입니다. 이거는 뭐 캐릭터 아닙니까? 캐릭터죠.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캐릭터예요. 정장이랑 네. 캐릭터랑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정장은 그나마 이제 예의는 다 했다. 아, 이 사람이 약간 글쎄 핏에 대한 센스는 좀 떨어지나 그래도 격식을 다 했다라는 인상은 줄 수 있는 반면 캐릭터는 세계관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인상을 주겠죠. 네. 그렇죠. 채팅창 이건 무조건 얼굴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정장은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아 이건 정말 지옥의 조합이다. 아빠 아 냉정아님이 아빠 정장은 잘하면 주머니에 만 원 있다. 그리고 아빠 정장은 이게 아 내가 이게 이걸 그나마 좀 이렇게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화장실에 금 달려간 다음에 네. 가위로 어깨에 뽕이 솜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아빠 정장들은 그것만 살짝 빼도 한결 덜 아빠스러워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아, 만 원짜리 국권으로 있을 것 같다고. 화폐개혁 이전의 국권 아닌가요? 아, 심영탁 씨가 캐릭터 정장 입고 나가면 진정성 있어 보일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캐릭터 맨투맨 말이죠. 네. 데프콘 목동으로 출발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 어떤 유명 인사들로 예를 드는 건 너무 반칙이고 캐릭터 맨투맨을 올려야죠. 소개팅인데. 그래요? 네. 캐릭터 어디까지 허용됩니까? 캐릭터도 사실 좀 저런 캐릭터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저 캐릭터 뭐지? 그냥 궁금하고 그냥 대충 시선을 안 신경 안 쓰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예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네. 뭐 이렇게 되게 이렇게 애니메이션 말고 뭐 메탈 밴드 있잖아요. 네. 메탈 밴드 옛날 메탈 밴드들이 프린팅된 느낌이면 블랙 사바스. 네, 약간 예. 오히려 좀 이렇게 키스라던가 뭔가 이렇게 패션으로 소화할 수 있는데 애니메이션은 답이 없어요. 소녀, 미소녀 이건 안 돼요. 네. 아 피카츄 탱크탑 어떠냐고 하신 분 있고. 안 되죠. 시카고 불스는요? 그 소요. 네. 글쎄요. 채팅창에 배성재 호돌이 입고 나가보라고 하신 분 있고 스펀지밥 되나요? 물어보신 분 있고요. 루니툰이나 무민 어때요? 무민. 무민 정도는 됩니까? 한번 나가보세요. 입고 그러면 무민 귀엽지 않나요? 솔직한 감상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스누피. 그 왜 무지를 안 입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이렇게 소 이게 동물이나 스포츠를 꼭 입으셔야 돼요. 꼭 최대창의 오빠 그만해라고 하시면 있고요. 화나신 거 아니죠? 괜찮습니다. 저희 지금 월드컵 진지하게 토론 중입니다. 아 그럼요. 답답해서 네. 그렇죠. 배호동님. 아 거의 쭈꾸미 신사대 오덕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러면 캐릭터인가요? 그렇죠. 캐릭터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예. 아 정말. 마블은 괜찮지 않나? 마블 종류? 마블요? 아이언맨.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좋아하는 걸 입지 마시라고 제가 몇 년 전에도 말씀드리고 거듭거듭 말씀드렸는데 좋아하는 걸 입지 마세요. 매치가 네. 되는 걸 입으세요. 아 왁서구 지금 이 갈고 있는 거 아니냐고 하시고. 네. 네. 자 그럼 대망의 결승전 최악의 소개팅 복장 월드컵 비더레즈 티셔츠 대 캐릭터 맨투맨. 자 어떤 게 더 최악입니까? 이거는 저는 저는 비더레즈가 그나마 괜찮다 봅니다. 비더레즈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 용호상박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왜냐하면 용호상박인데 스몰 토크를 시작했을 때 뭐가 더 상대가 마음이 부서질까를 고려했을 때 그나마 축구 이야기가 예. 에반게리온 이야기보다 낫지 않을까요? 아니 에반게리온 왜요? 아니 에반게리온 이야기하지 마세요. 소개팅인데. 아 채팅창의 베나오르드님. 네. 아이디 좀 바꾸라니까. 왜 옷을 안 사대? 왜 그 옷을 사? 그 대결로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왜 옷을 안 사대?
왜 옷, 왜 그 옷을 사? 왜 그 옷을 샀냐. 아, 이것도 정말 적합한 비유고. 네. 스몰 토크를 예상했을 때도 캐릭터 맨투맨이 정말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아니, 물론 이제 두 개 다 스몰 토크 시작하기 전에 상대는 나가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사람이 성실해 뵈면 혹시나 싶은 그 일말의 희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 이런 분은 있을 수 없을까요? 저기 그 미소녀 캐릭터 누구예요? 이런. 정말 이게 현실은 불가능한가요? 아니,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소개팅 주선자에 대한 면도 있으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그 최선을 다해보겠다라는 사람이면은 비더레즈 오랜만이다 라든지 나 어디 샀다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그 애니메이션 받는 뭐예요? 뭐 네. 좋아하세요? 하면서 이제 근데 그 말투가 좀 이제 공격적이죠. 좋아하세요? 이런 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오겠죠. 아 채팅창에 이 정도면 결승전 한일전이라고 네. 비더레즈는 우리 거 그리고 아 캐릭터는 대부분 일본 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어딜 선택해야겠습니까? 그 굳이 국가적 감정을 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캐릭터를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저는. 캐릭터가 더 최악이다. 네. 그런가요? 네. 비더레즈는 그래도 사람들이 한번 전 국민이 쫙 돌았잖아요. 차디창에 이거 이겨야 되는 건가요? 져야 되는 건가요? 이거 전국이 한번 돌았었기 때문에 네. 사람 이게 이제 아 이 사람이 정말 패션의 감각은 영 없구나. 집에 있는 거 그냥 입고 나왔구나. 여러분 지금 한국이 이기면 최악이 되는 거고 어디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일전이에요. 한국 우승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일본 우승 가야 됩니까? 져야 좋은 거예요. 네. 소개팅 최악의 복장이에요. 우리가 가위바위보도 일본 한일전에서는 져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 최악의 소개팅 월드컵에서는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이제 네. 져야 마땅하죠. 네. 와 자강두천이라고 하신 분 있고 네. 비더레즈 한 번이라도 우승시키자라고 네. 하신 분도 있고 아무튼 이겨야 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어떻게 될까요? 한일전은 필승이다.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네 한일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선 져야죠 한일전은. 예 뭘로 하실 거예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말 캐릭터 맨투맨. 아, 비더레즈도 정말 엉망이긴 한데, 캐릭터 맨투맨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승은 일본입니까? 우승이, 이거는 일본이 우승을 함으로써, 네. 일본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좋은. 이민성 극장골 가나요? 하신 분 있고요. 네. 이건 젖잘싸 해야 된다고. 이기는 것이 지는 것이다. 지는 것이 이기는 그렇죠, 것이다. 지는 게 이기는 거죠. 네. 이 경우는. 자, 저는 캐릭터 맨투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자, 오케이. 악수. 오늘의 최악의 소개팅룸 월드컵 우승은 캐릭터 맨투맨 반바지 긴 양말 패션입니다. 자, 정말 무의미한 월드컵이었어요.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철수 씨, 트럭 20년 만에 이거다 하는 차를 만났습니다. 새벽에 바쁘게 일 나가는데 원격으로 시동도 걸어놓고 앞차 급정거에 아찔했는데 충돌 방지 장치로 사고도 면했다니까요. 아 요즘 액시언트 프로 칭찬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프로에겐 프로를 액시언트 프로. 운정신 도시에 프루지오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GTX 추진에 따라 커지는 대한민국 파주의 미래 가치와 브랜드 아파트의 프리미엄까지 바로 그 프루지오 운정신 도시. 파크 프루지오입니다. 3월 오픈 예정 1811-8333 프루지오 대우건설. 빠바 파바통신 화이트데이 소식.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날, 선물 고르기 가장 어려운 날, 그럼 파리바게뜨로 브라운과 코니의 하트 시그널 케이크, 프리미엄 포에버 기프트, 파리안가점 샘플러까지 마음 전달 성공. 화이트데이는 파리바게뜨.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 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자, 최악의 소개팅 복장 월드컵 한일전 결승전이었는데 일본이 이겼는데 매드범님, 우리가 졌지만 사실상 이겼다. 그렇죠. 비더레즈가 별을 못 달았어요. 네, 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오늘 치열했고 현타 왔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광화문이 무너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긴 것이 진 것이다. 다행이에요, 정말. 네, 자, 아무튼 결국 성재룩이 우승했다고 하신 분인데 제가 저렇게 입진 않잖아요. 저는 뭔지 모르게 애매하게 입는 거고요. 자, 아무튼 왁소우 기자를 맹비난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일본 손을 들어줄 수가 있냐? 한국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래요? 네. 매국왁 하차하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오늘 베스타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생방 중에 의견 주신 분들 방송 살려주셔서 감사드리고 해시계님, 양말에서 털이 삐져나와야 남성미의 완성이지.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네, 않네요. 끔찍하죠. 베나오르드님, 왜 옷을 안 사대 왜 그 옷을 사. 결승전을 빗대주신 아, 정말 두 분께 네. 선물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한국이 유일하게 일본에 져도 되는 월드컵이었다고 그렇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왁소우 에디터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3월 7일 목요일 배송제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